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손 없는 날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년 내내 365일에 손 없는 날에 달력에 체크되어 있는 날이 주로 많거든요. 아마 그 날은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떤 날이냐면 9와 10, 19, 20, 29, 30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이 날은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고 개업이나 오픈하고 이사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날은 주로 복비도 많이 나가는 날이고요. 이사비도 많이 나간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은 사람들 왜 주로 많이 하냐 하면 이 날은 귀신 없는 날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우리 토속 문화, 신앙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다 보니까 이날은 귀신이 없고요. 하늘에 올라가서 오콩상제님한테 보고하는 날이고요. 손은 무슨 손이냐면 손해보고 파괴하고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귀죠, 일명. 이래서 이날은 피하면 무방하다. 주로 많이 이사하고 많은 이사나 개업이나 모든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근데 이날을 한다 해서 사람들 무탈하다고 많이 생각해서 하지만, 이사는 하는데, 문제 100%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신의 제자로서 봤을 때, 이날은 그날은 무방하지만, 또그 사람 운에 따라서, 기에 따라서, 그 당일은 문제 없더라도 그 훗날에 언젠가 하나하나씩 문제 생긴 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집 이사하거나 그손 없는 날에 문제 생겼다는 생각 아무도 못 해요. 무조건 그날을 해서 좋다고만 생각하지 거기에 인해서 다른 문제 생겨서 왔다는 생각은 전에 생각 못 하시고 그냥 왜 이러지 이러지 하고 아예 그 원인 찾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시름시름 아파가고 많이 고통스러워 하신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일단 중국어는 폭죽으로 먼저 터트려요. 이사 가기 전. 이사 가는 날. 먼저 그러면 만 귀신을 다 쫓아낸다. 이렇게 하고 폭죽을 터트리면 그 소리에 다 간다고, 예, 물리친다고 생각하고 폭죽 먼저 터트리고 그 다음에 도끼가 들어가요. 도끼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네, 도끼에 대해서 네. 궁금하네요. 도끼는 중국 발음, 일단 한자로 표현하면 그 발음이 복이에요. 복을 먼저 들여와야 내 복을 갖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도끼의 날에 귀신들도 물리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도끼 들어가고. 밥솥은 마찬가지로 한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오복 중 하나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밥솥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예,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이 사실은 달력을 많이 없잖아요. 그날 아니고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될 경우가 분명 생기게 되잖아요. 네네, 그쵸.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 있는 날 이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나요? 생기는 분도 계시고 안 생기는 분도 비록 계시죠. 그 생긴다 해서 바로 하루 이틀 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로서는 나중에 생긴다면 와서 보시는 것보다 미리 가기 전에 미리 와서 상담하시고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